저도 원팩을 뽑아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시럽이랑 카페에서 판매할 시럽이랑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럽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바로 헤이즐넛 시럽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헤이즐넛 시럽을 어떤 걸 사용하세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제 투표글을 올렸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많이 사용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시럽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닐라 시럽 때 8개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5개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마리브리자드랑 다빈치 한 표 차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3200분.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헤이즐넛 파우더도 비교해주세요. 헤이즐넛 파우더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해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게 헤이즐넛 파우더는 되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빈 파우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비쌀걸? 커피빈이 바닐라 파우더도 되게 맛있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서 재료로 쓰기에는 아마 단가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지금 제가 6가지 투표해주신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붙여놔봤는데 일단 이게 저한테 투표한 순서지 이게 뭐 판매량이라든지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분들이 기타 의견을 주신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메티엘, 샷, 베드렌, 토스키, 지파드, 아모레띠,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준비해보죠. 제가요? 내가 해야지. 네. 일단 오늘은 맛을 보기 전에 향을 먼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향을 비교하고 헤이즐넛 라떼를 만들어서 이제 맛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럽을 이렇게 작은 컵에 다 따랐고요. 그리고 이 뒤는 이제 헤이즐넛 라떼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면 이제 1883이 51%, 모닌이 20%, 모닌 꽤 많죠. 포모나가 15%, 그리고 토라니가 5%, 그리고 얘네는 이제 기타 9%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헤이즐넛 같은 경우에 라떼로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전 일단 라떼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찾으신 손님도 꽤 많아요.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평가하는 이런 향이나 맛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정답이나 표준은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시기만 해도 색상은 다 다르죠? 이 시럽들은 이제 다 향시럽이에요. 이제 헤이즐넛 추출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향이 들어가서 향을 내주는 시럽이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을 한번 먼저 맡아볼게요. 이제 1883이고요. 굉장히 고소한 헤이즐넛 향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로스티드 헤이즐넛이에요. 구운 헤이즐넛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로스티드한 향. 근데 다른 헤이즐넛도 다 구워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써 있는 건 얘만 로스티드라고 써 있으니까. 모닌. 모닌은 의외로 헤이즐넛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저보다는 여기 회장님이 저게 속사장이라고 자기는 회장이래요. 회장님이 더 향을 잘 맡으시는데 한번 맡아볼래요? 네, 제가 되게 개코거든요. 모니는 되게 약간 알코올 냄새 나는데? 그렇지. 비교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포모나. 어머나 아니고 포모나. 그다음 포모나. 포모나는 이제 그런 고소한 헤이즐넛 향이 확실히 납니다. 나는데 뭐랄까요? 만들어진 향. 일단은 뭐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토라니는 헤이즐넛 향이 포모나에 비해서는 많이 나진 않아요. 호두향? 호두 같은 약간 그런 고소함이 나는데요. 약간 그리고 되게 달달한 게 카라멜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토라니 같은 경우에는 천연 향료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이 그 헤이즐넛 향이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은은하게 이제 호두의 그런 너트한 향과 카라멜, 달달한 카라멜 향이 좀 납니다. 그리고 마리브리자드. 얘도 헤이즐넛 향이 막 이건 맡아봐. 헤이즐넛 향 같은가. 말을 안 하고 한번 맡았을 때 헤이즐넛 향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아, 난 코가 오미크론인가? 근데 얘도 다른 시럽들에 비해서 향이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빈치. 얘 굉장히 고소한데? 고소한 향으로는 이게 최고네. 이건 뭐가 들어갔지? 아, 합성향료. 합성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헤이즐넛 향이 강하게 느낀 게 보면은 포모나랑 다빈치 그리고 1883 합성향료가 들어간 게 일단은 이건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성향료를 쓴 게 그 누가 봐도 그냥 헤이즐넛 막 들어와요. 어머 나 1883 이제 구웠네. 구웠어.
이제 약간 구운 고소함이 좀 나. 코 들어가겠어. 빠진 거 아니야? 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향이 강한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일단은 1883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뒤에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883은 원산지는 프랑스고요. 용량은 1리터, 가격은 14,500원. 근데 이 가격은 최저가는 아니에요. 제가 구입한 가격이니까 이거보다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145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10ml당 가격을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용량이 다 달라서 비교가 쉽도록 10ml당 가격을 적어놨어요. 1883 같은 경우에는 네, 합성향이 들어가지만 이제 헤이즐넛 추출물이 0.02%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럽을 살짝 맛을 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먹어보려고 해요. 향이 확 들어오네요. 시럽만 맛을 봤는데도 막 엄청 달거나 그렇진 않고 단맛보다는 향이 먼저 확 올라오는 그런 맛이었어요. 1883이 51%를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럽인데 그 이유를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향하고 뭔가 이런 당도가 굉장히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헤이즐넛 향을 확실히 그 색깔을 내주면서도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인공적인 맛이 많이 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향을 유지하면서 이게 끝맛도 굉장히 깔끔해요. 다른 걸 다 먹어봐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닌도 먹어볼게요. 이 영상도 상당히 길어지겠는데? 얘는 이제 천연향료 1.04% 그리고 헤이즐넛 추출물이 0.01%인데 레몬 주스 농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시럽만 봤을 때 굉장히 새콤합니다. 새콤한 맛이 원래 이제 혀의 다른 부분을 자극하니까 이제 커피로 마셨을 때 더 풍부한 맛을 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닌의 특징은 바닐라 시럽 때도 그랬지만 천연 향료가 들어가서 헤이즐넛 향이 엄청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바닐라 시럽 때는 바닐라는 은은하게 가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헤이즐넛은 약간 조금 고소했으면 좋겠고 헤이즐넛 향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모닌은 확실히 부자연스럽거나 인공적인 맛은 확실히 덜해요. 그 다음에 포모나 헤이즐넛 시럽을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883이나 다른 시럽을 쓰다가 포모나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포모나는 우리나라 시럽이죠. 가격은 12,500원. 저렴한 편이에요. 함량이 합성 향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향이 일단 강해요. 처음에 딱 느껴지는 게 향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팍 들었다가 오히려 1883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여운이 이렇게 좀 있다면 들어왔다가 좀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향이 워낙 강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시럽만 먹어봤을 때보다는 향이 그렇게 막 커피랑 우유랑 섞여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헤이즐넛 향을 확 주어서 많은 분들이 맛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럽만 먹어봤을 때처럼 끝맛을 좀 잡아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첫맛은 이제 폭문화가 워낙 맛있고 끝맛은 이제 1883이 좋아서 두 개를 섞어 쓰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시럽을 꼭 하나만 써야 된다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두 개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강배전 원두 그런 원두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일드한 그런 커피에는 얘가 들어가면은 이 향 때문에 커피가 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라니입니다. 토라니 용량은 750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9,500원. 일단 10ml당은 126원. 포모나랑 비슷해요. 천연향료가 1.94%가 들어갔고 카라멜 색소가 아니라 카라멜이 들어갔어요. 과연 카라멜 맛이 얼마나 나는지 먹어볼게요. 얘는 카라멜 맛이 진짜 강하게 나네요. 설탕의 단맛보다 카라멜의 단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얘도 새콤하네요. 얘 새콤함은 여기에 이제 구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새콤함이 아닐까. 카라멜과 헤이즐넛의 그런 조합이 약간은 좀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뒤에 끝맛이 약간은 깔끔하진 않네요. 개운하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마리브리자드 맛있다는 분들 진짜 많으셔가지고 쾌유율에는 마리브리자드랑 다빈치가 지금 5등 6등인데 이 두 개가 맛있다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마리브리자드는
원산지 스페인에서 만들었고요. 용량은 700, 그래서 1980원 주고 샀는데 10ml당 가격은 156원. 다른 시럽보다는 가장 비싸죠. 보면은 이제 사탕 수수 원액을 썼어요. 풍부한 맛이 날 것 같고, 보면 개암 추출물. 0.5. 개암이 뭔가요?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네, 개암. 그 도깨비 얘기 있잖아요, 도깨비 얘기. 네. 개암을 깨물었더니 이제 도깨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갔다는 그런. 그 개암이 바로 헤이즐넛이에요. 천연 헤이즐넛 향인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개암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즐넛입니다. 그냥 개암 추출물이 0.5%나 들어갔어요. 향이 아니라 추출물이 0.5%. 천연 개암향 0.27%나 들어갔고요. 숙성도 들어가서 0.23%. 그리고 얘도 카라멜 색소가 아니라 카라멜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함량만 보면은 마리브리자드가 끝판왕인데 비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잔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헤이즐넛 향이 약한 건 아닌데 다른 시럽들에 비해서 막 엄청 강하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이 단맛이 사탕수수 원액을 써서 그런지 약간 그 가벼운 단맛이 아니라 풍부한 단맛? 그 단맛이 약간 좀 풍부한 그런 느낌이 있고, 카라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좋네. 딱 먹었을 때 헤이즐넛 향이 확 난다기보다 그냥 고소함이 나요. 너트함이 확실히 느껴지지 헤이즐넛이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고소하면서 너트한 향이 괜찮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빈치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용량은 750이고 1,700원. 얘가 보면은 페트에 들었어요. 딴 데는 다 유리인데. 근데 얘는 합성 향료 1%를 사용한 시럽이죠. 일단 색상은 가장 연한 것 같아요. 가장 진한 1883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고소함은 최고다. 이거 향은. 일단 시럽 맛은 약간 좀 산뜻해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 커피를 먹어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깔끔하면서 고소함이 확실히 그런 향이 강해서 다빈치가 너트류, 뭐 아몬드라든지 이런 헤이즐넛 이런 시럽은 맛있다는 평가들이 또 있어요. 고소하고 산뜻하다. 저번에 바닐라 시럽도 그때 테스트했을 때 저랑 또 여기 회장님 네. 입에 안 붙어 네. 회장님이랑 좋아하는 시럽이 갈렸어요. 오늘도 과연 그런지 되게 달콤한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해서. 이거 향이 확실히 향이 강하네요. 어쩜 이렇게 맛이 다 달라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음료는 원래 첫맛에서 그 음료의 맛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첫맛이 맛있어야 아, 이 음료는 맛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포모나가 좀 평이 좋은 이유가 첫맛이 확실히 향에 확 들어오지. 첫맛이랑 진짜 끝맛이 다르네. 다르죠. 네. 다르다. 그런 레몬 맛이 좀 나. 이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레몬 맛이 나는 거. 근데 헤이즐넛 향이 강하진 않지. 네. 근데 헤이즐넛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는 오히려 은은한 게 좋은데 헤이즐넛은 이렇게 은은한 게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네, 헤이즐넛 향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883. 네. 이것도 되게 견과류의 맛이 많이 나네요. 근데 이거는 아메리카노로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랑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느껴질 것 같고. 오, 저기 근데 저기 개인적으로 포모나 향의 맛은 마리브리자드 맛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섞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포모나가 향은 굉장히 헤이즐넛 향이 확실히 나는데 뒤에 풍부한 맛이 좀 약간 아쉬워서 뒷맛이 좀 풍부한 마리브리자드나 아니면 뭐 1883 이런 시럽을 같이 써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나는 그 기준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마실 거랑 한 번 마실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네. 내가 좋아하는 시럽이랑 내가 카페에서 판매할 시럽이랑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손님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음료도 제 입맛에는 진짜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면은 폭망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좀 아 아닌데 이게 팔리려나? 근데 되게 잘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 입맛이 손님들 입맛은 아니다. 저는 마리브리자드. 마리브리자드? 네. 이유가? 확실히 향이 덜 나긴 하는데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달아서 그런가? 근데 그 단 게 막 질린 단맛이 아니라 되게 좀 풍부한 단맛이 나죠. 네, 뭔가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서 저는 마리브리자드. 근데 저도 원픽을 뽑아보자면 저는 마리브리자드. 근데 뭔가 이거 따라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뽑을까? 자연스럽고 이게 좀 부드러운 그런 걸 좋아해서 은은한 향을 좋아해서 이제 마리브리자드가 제일 원픽으로 뽑았지만 제가 카페에서 판매를 하려면 판매용으로는 1883이나 포모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섞어서 쓰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오늘 맛을 봤지만 뭐 취향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제가 쓰는 원두랑 또 여러분들이 쓰는 원두랑 다르기 때문에 그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이즐넛 시럽을 비교를 해봤고요. 해보니까 이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 많잖아요. 네, 어떤 거 알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뭔가 토라니가 견과류의 맛이 나서 그런지 뭐 또 먹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토라니가? 어 다빈치도 괜찮은데? 뭐야 김치찌개. 어 속이